기본을 제대로 우리가 다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야경증에서 시작이 돼요. 네. 야경증은 깬 게 아니에요. 네, 네. 그거는 움직이고 뭐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상태다? 꿈꾸는 상태다. 네, 네. 그죠? 꿈꾸는 상태예요. 네. 그러면 네. 기다리면 돼요, 사실은. 네. 근데 네. 뭔가 너무 루틴으로 잡혀서 유비도 다 해봤고요. 눌러주면 깨고 안 안아줘도 혼자 냅둬도 피해요. 막 그럼 저를 쫓아서 때리고 결국 깨고 무조건 앉는 걸로 끝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드니까 끝내고 빨리 싶어. 안아버리는 거구나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뭔가 루틴 유비도 그렇고 너무 근데 내가 지금 기본부터 짚어봅시다라고 네. 얘기한 건 중요한 부분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하고 가야 돼요. 네, 맞아. 근데 하루 했는데 안 되는데요? 아, 제 생각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? 이러면 도와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. 가장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한번 해보자고요. 네네. 그러면 얘가 야경증 증상을 보일 때 그때 꿈을 꿀 때 대부분 악몽을 꾼단 말이에요. 네. 이걸 줄여줘야 되잖아요. 그쵸. 그러려면 맞아.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아이가 잠자는 시간이 아닌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엄마 아빠하고 맞아.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면 네. 꿈을 꿔도 저리 가! 이러면서 깨는 맞아요. 일이 덜해지겠죠. 네, 네. 그러니까 야경증에 몰두하지 말고 네. 나머지 상황. 네. 아, 얘 때 굉장히 심하게 쓰네. 그러면 부모로서 얘가 때 쓰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 훈육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? 네, 네. 이런 걸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. 네. 아이고. 아빠, 엄마 지금 울어버렸어. 엄마 울어버렸어. 아이고. 아유. 말은 잘하니까 또 얼마나.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, 아빠. 너무 궁금해요. 저도. 아버님 표정이 아주 비장하신데요. 진짜. 엄마. 오늘은 엄마가 밖에서 볼일 보고 내려올 거야. 미워. 엄마. 왜 처음 있는 일이니까. 왜 그렇게 열을 내? 엄마가 내일 온다니까. 이미 엄마는 나갔고 엄마는 내일 들어올 거야. 오늘 아빠랑 자는 날이고. 엄마. 이제 빨리 밥 먹고 해주세요. 근데 나무. 아빠 점점 올라온다, 부글부글. 아, 뭐 다른 걸로 막 좀 시선을 뺏어 주시면 좋은데. 엄마, 엄마. 유비야, 아빠는 유비한테 거짓말 할 수 없어서 그 얘기는 지켜줄 수가 없어. 유비야, 다른데 생각을 돌려봐. 자꾸 엄마한테. 엄마 생각만 하니까 유비가 계속 울고만 있잖아. 아무것도 못하고. 엄마 보고 싶어요. 아버님 화 안 내시고. 아니 솔루션을 그래도 잘 하시네 아버님은. 엄마 생각만 하니까 유비가 계속 울고만 있잖아. 엄마가 저기 떡국 맛있게 해놨는데 떡국 먹으러 갈까? 맞아, 먹는 걸로. 어머머머. 아빠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게 가장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누가 울었냐? 누가 네. 울었어? 누가 온 거야 도대체? 어머, 어머 이뻐라. 잘 있네 아빠랑. 지금 어머니 약간 놀라셨어 지금. 아유 불어도 주시고. 떡이 죽겠는 거야? 아버님 웃으니까 너무 좋아요. 여기는 그건 또 너 그 밥 먹은 똥 빼고 똥 빼 이건 여기 똥 싸는 데 있고 여기 배 있어 여기 좋아 좋아 어머 너무 잘 있는다